세트에서 인사드리는 우리 별자리 연구소의 크리스티안 브루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맑아졌어. 드디어 검은 배경이 없어졌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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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티안 보루스. 야, 보기는 어때요? 보니까 너무 기뻐요. 이거 컨셉이 약간 우주선인가? 우주선 안에서 약간 미팅한다는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할 우리 MBC 간판 아나운서 우리 허일후 아나운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허일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게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입사해서 뉴스하고 월급 밖에서?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올림픽이라고 하면 뭐 네. 허일후 아나운서님의 목소리 빠질 수가 없잖아요. 아, 예, 존재함이 예, 예. 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이번에는 제가 이제 메인 종목으로 맡은 건 펜싱하고 그다음에 여자 배구 제가 맡았고요. 뭐 나머지 종목 기존에 뭐 태권도, 유도 그리고 뭐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들은 야. 서브로 예, 시간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날마다 편성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거 맞춰가지고 아마 예, 진행할 것 같습니다. 펜싱이면 프랑스인데요. 뭐 그렇죠. 프랑스가 종주국이잖아요. 그렇죠. C'est l'origine du sport. 예. 네, 그런 느낌이에요. 멋있다, 그 선수들 중에 엔조 레퍼리라고 저의 후배예요. 같은 학교 다녔어요. 아, 잠깐만, 잠깐만. 네네네네. 아, 근데 그 선수가 네네. 그 플레레에서 세계 랭킹 3위예요. 아, 진짜? 너무 좋다. 잠깐만, 근데 후배잖아요. 같은 친구들끼리 뭐 좀 다녔어요? 그래서 전화번호 알아요? 아니요. 오케이, 오케이. 좀 아, 시간이 지났잖아요, 미안합니다. 이제. 미안합니다. 같은 학교 다닐 때 같은 학교 후배였나. 그래도 이사 주고받는 네. 받고 또 메시지 보내주는 차이예요. 네, 네. 이번에도 메달을 노리는 그런 선수여서 기대되네요. 너무 기대돼요. 진짜 드럼스럽다. 프랑스는 펭싱은 기대되고. 그렇죠, 그렇죠. 친구야, 잘하자. 뿌듯하네요, 에르드씨. 근데 또 배구 얘기 나오니까 네네. 미국이 종주국이잖아요. 아, 배구는 또 미국의 오리진이죠. 세다. 그럼 또 이번에 한국 선수 김윤 김연경 씨가 아, 예. 나온다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좀 마지막이어서 조금 아쉽긴 뭐, 하지만 아무래도 김연경 선수도 이번이 이제 마지막 올림픽이라 네.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워낙 이제 월드클래스 선수다 보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뛸 수도 있지 않을까 팬 입장에서는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시끄러운데 그러니까요. 진짜 기대가 됩니다. 도쿄올림픽이 이제 팬데믹 속에서 열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다가 결국엔 1년 후에 지금 드디어 열게 됐는데 그렇죠. 오기 씨는 마음이 어떠세요? 되게 복잡해요 사실. 뭐 국민이 많이 반대를 하기도 했고 사실 지금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이왕 열릴 거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고 없이 많은 사람이 즐겁게 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네. 다른 분들은 마음 어떠십니까? 아니 뭐 일단은 오우기 씨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 사상 최초죠. 무관중으로 네. 치러지는 올림픽이 그렇죠. 저희도 이제 MBC 입장에서도 중계 방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도쿄 올림픽에 저도 기대를 되게 많이 했던 게 시간대가 같잖아요. 네, 네, 네. 그죠. 그렇다 그죠. 보니까 리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 경기가 새벽 2시나 새벽 3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 시차 때문에 보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그렇죠, 도쿄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중계하는 방송사 입장에서도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번에 거의 현장에 인원을 보내질 않거든요.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워서 그렇죠. 최대한 좀 현장 분위기를 잘 전달 어떻게 잘 전달해 드릴까 저희도 고민과 걱정이 좀 많습니다. 이거는 물어보고 싶다. 그런 게 있었어요. 아나운서님한테. 네. 네. 하세요. 오기 씨. 많은 스포츠 선수의 이름을 어떻게 외우세요? 궁금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종목별로 저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그렇죠. 진짜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름이 그래도 일본 선수나 뭐 이런 쪽은 괜찮아. 근데 이제 동유럽 그다음에 북유럽 폴란드 막 이랬죠. 폴란드 내가 폴란드 얘기하니까 폴란드가 에? 제가 그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때 폴란드 경기를 중계를 했어요. 네네. 했는데 윙에 그 부아슈치코프스키라는 선수가 있어요. 부아슈치코프스키. 부아슈치코프스키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야. 또 많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레반도프스키는 다 알잖아. 예, 아는데 부아슈치코프스키도 되게 잘하는데 제발 속으로 잡지 마라. 공 잡지 마라. 공 잡지 마. 공 잡. 계속 오른쪽 윙에서 측면 돌파라는 거. 그래서 자 부아슈치코프스키 왼쪽 오른쪽 파고듭니다. 그대로 크로스 올려주는 이걸 하는데 공 잡지 마. 공 잡지 마. 이렇게 해. 그러니까 진짜 그런 수밖에 그래서 없네요. 계속 입으로 해서 입에 베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힘들겠다. 자 이제 올림픽에서 자신 있는 종목은 한국에서 효자
종목. 그렇죠. 야. 그렇죠. 이라고 네. 어, 불리는데. 야, 이걸 혹시, 알아. 야, 야 정말. 이거는 이제 이 종목이 우리나라에 메달을 갖다 주는 효자 같은 종목이다. 그런 전제. 네. 그래서 효자 종목이다. 이렇게. 어, 그럼 다른 나라 약간 이런 표현 있어요? 어, 이거 너무 궁금하다. 네. 일본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네. 아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유도 되게 메달 기대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뭐라고 따로 표현을 안 해요? 뭐, 금메달, 뭐. 유력한 나 아, 유력한 유력한 네. 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올림픽이지 않을까요? 왜냐면 어차피 올림픽 때 메달 많이 타니까. 아 그래서 이번 대회 도대체 몇 등 하려고 그러시지? 이거 표현은 멕시코에서 약간 그 너네 아빠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 너네 진짜? 아빠다. I'm your daddy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진짜? 거예요. 진짜? 네. 왜냐면 약간 너 padre. 너희들은 못다고. 꼬마들이고 아~ 나는 너네 아빠야. 약간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너네들은 칠차리 투고. 그렇습니다. 너네들은 칠차리 투고. 자식 만만한데 나는 너의 아빠다. 미국도 워낙 다 잘하니까 우리도 따로 단어가 없는 것 같은데. 되게 뭐랄까 테레스 이런 얘기할 때 표정이 아 되게 짜증나 이거. 아니 그러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팩트니까. 아, 우리가 그냥 다른 나라들이랑 조금 another level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냥 사람이 많아서. 수준이 다르다. 예. 아, another level.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물어보고 싶네요. 어 네네네. 어, 이 종목만큼은 나는 미국한테 지기 싫다 하는 종목이 지기 싫다. 아 너무 뻔뻔한 질문이에요 그거. 지기 싫다. 메달 수를 보면 우리가 1위잖아요. 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말하기 싫은데. 아 진짜 어이가 없지만 뭐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뭐 농구 일단. 아 농구. 왜냐면 우리는 농구. 런던 올림픽 때도 그렇고 미국한테 왜 그렇게 쳐다봐. 그냥 열심히 듣고 있는 거예요. 쳤으니까. 네 이번에 좀 이기고 싶어요. 미국이 제일 잘하는 스포츠는 농구긴 하죠. 베이징 이후로 베이징 이후로 세 번째 맞아요. 다 이제 금메달을 네. 땄죠. 2004년 때 못 따가지고 아, 그때는... 미국 대표팀이 열이 받아서 네, 제가 2008년 때 그 네. 농구 오. 결승전 중계를 했었거든요. 오, 네네. 그때 이제 그 원래 드림팀이라고 미국 대표팀을 얘기를 하다가 2008년만 리딤팀이라고 그랬어요. 네. 다른 나라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자해력. 좋아하기 때문에 자해력. 한 자해력. 번은 지고 또 진짜 뻔뻔해. 이렇게. 아, 아 진짜 뻔뻔해. 아니 근데 이번 대표팀도 예. 뭐 르브론 제임스도 그렇고 안 나오잖아요. 그 선수들은 1년 내내 농구를 하기 때문에 아, 또 기회를 주는 거 또 기회를 주는 거 그렇게 탑 선수들이 안 나오는데도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요. 최근에 아. 미국 대표팀이 나이지리아에게 농구를 쳤습니다. 오야 테리스모 아까 말했잖아요 또 좋아 이제 게임이 되는 거죠. 이번에 축구는 그 몇 초예요? 올라갔어요 미국은? 미국은 아직 축구하나? 참 신기해. 미국이 그렇게 스포츠를 잘하는데 그러니까. 유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축구를 그렇게 못해요. 아, 자기들 축구라고 하는 게 다른 공이기 때문에 아, 미국식 공. 네, 아, 미국식 공. 미국식. 축구 잘하기 위해 아예 다른 축구 만들었어요. 그 그렇죠. 정도예요. 아유, 솔직히 그 축구 얘기 나오면은 뭐 멕시코 있지 않습니까? 아, 멕시코. 멕시코는 또 우리가 진짜 그 금메달 탔잖아요. 그렇죠. 브라질 거. 브라질. 삼바 아, 나라. 우리가 빡. 금메달 땄잖아요. 그렇죠. 예.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그때 3, 4위 전 예. 대한민국이 동메달 땄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일본이랑 같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오기? 예? 그러니까 오기 계속 시선 피하는 것 같은데. 나이 좀 뭐? 예. 나이 좀 뭐야? 대단했죠. 다 멋졌는데 사실 멕시코는 워낙 축구 잘하니까. 아, 잘해서. 고맙습니다. 뭐, 그러니까. 잘해보세요. 아,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프랑스도 이번 올림픽 되게 기대하지 않나요, 축구는? 아,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왜냐면 지금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자신 있게 우리 이길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 우리 올림픽 때마다 운이 없어요. 올림픽 아, 때 되게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야, 냉정해, 냉정해. 그래도 멕시코보다 이번에 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번에 음바페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아, 그럼 지금은 음바페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세 나라 우리 같은 그러니까. 조잖아요. 맞아요, 일본, 맞아요. 프랑스, 멕시코인데 뭐 어떻게 한번 그 스코어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멕시코 대 프랑스 그래서 붙을 거란 말이에요. 몇 대 몇 대로 예상을 하세요? 야. 2대2
1. 아, 2대 1. 저는 한 이제 멕시코 이기는 걸로 10대 0으로 예상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할 거면 뭐 걸어야 돼. 10대 0 아니면 어떨 거야? 일본 대 멕시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 아, 일본 자신이 없는데. 가져요. 잘했잖아요. 멕시코? 네, 죄송합니다. 아, 현실적으로 약간 현실적으로 2대 1? 2대 1. 2대 1. 오, 승리. 2대 1. 승리. 승리. 2대 1. 아니, 아무래도 개최국이니까 조금 기대를 해보죠. 아, 그러면은 뭐 심판 이거 히스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개최국이니까 기대를 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힘이 다르잖아요. 힘이. 아무래도 좀 홈그라운드라 그렇죠, 홈그라운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프랑스는 일본. 네. 몇 대 몇 대? 한 5대 0? 오야. 아니. 너무 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우, 맞아요. 그리고 또 한국 팀은 비조. 비조죠. 예. 와. 예, A조에서 열심히들 싸우고 계시면 저희가 먼저 8강 진출해가지고 예. 진출해서 근데 이 세 나라 중에 한 팀이 붙을 텐데. 그렇죠. 자신 있는 팀이 있을까요? 우리가 막 붙으면 이만큼은 이길 수 있다. 일단은 네. 일본. 일본. 한일전은 무조건 시청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일전은 오기도 이 얘기 들어봤죠.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돼요. 아, 그렇죠.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 그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때 그 메달을 놓고 다 한일전이야. 하루에 딱 하루에 네, 네. 여자 배구 동메달 결정전 축구 뭐 다 한일전이어서 그날 정말 저희도 긴장하면서 중계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와. 네, 모두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그럼 근데 지금 너무 궁금한 게 가위바위보 하시면은 누가 이길까요? 아, 그래, 한번 해봐요. 네, 한번. 무슨 무슨 가위바위보예요, 이 사람들. 한일전에. 아, 저 지금 진심인데 잠깐만. 별다리 연구소의 가위바위보 대결. 펼치겠습니다. 아니 또 이게 또 아, 평소에 뭐 가위바위보 많이 하십니까? 무슨 평소에 가위바위보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 야, 이게 질문이 뭐 이래 여기. 아니 평소에 가위바위보를 많이 하시냐니. 저 가위바위보 많이 합니다. 가위바위보 많이 하세요. 예, 예, 많이 저 하시죠. 대표로서. 자, 준비되셨다면 야, 가위바위보로 국가대표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네. 자, 일단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져선 안 됩니다. 가위바위보 이기겠습니다. 와, 오케이. 자, 자 레디 가위바위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그렇죠! 아! 그렇죠! 여기 표정이 너무 괜찮아. 아니, 지금 보니까 제작진 또 다 긴장하더라고요. 거의 그냥 스탠딩 오베션이었어. 이게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 너무 좋아. 아, 진짜로. 아, 역시 아, 말씀드린대도 와, 한일전을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괜찮아. 여기는 다행이네요. 너무 안심이 됐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예, 예, 이거 뭐랄까, 이거 괜히 우리 회사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나왔다가 아나운서 국장님한테 넌 거기 가서 지고 오냐고 그러니까 얘기 드릴 뻔했는데 다행입니다. 잘했어요. 예. 잘했어요. 두 분은.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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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아, 예. 그러면 그 미국은 뭐 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다 잘하는데 체크는 왜? 아이, 남자들 뿐을 얘기해요. 자, 일단은 여자가 나오고 여자도 네네네. 잘하고 근데 또 네. 미국 하면 수영도 있죠. 아~ 수영이 이제 빠질 펠프스. 수가 없죠. 펠프스. 그렇죠. 펠프스 다 아시죠? 아, 모를 수가 없죠. 올림픽 선수 중에서 메달을 제일 많이 딴 사람이 네. 네. 사람입니다. 진짜 마이클 펠프스는 와, 진짜 약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들어요. 와. 그냥 포세이도예요. 저기 테디스가 바다에. 만드는 게 아닌데. 자, 온 나라가. 온 나라가. 이렇게. 펠프스는 이번엔 안 나오죠. 리오 올림픽 때 사관왕을 한 KT 레넥 선수가 이제 나와요. 레넥이. 근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그 제2의 박태환이라고 불리는 아주 어린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당장 이번에 메달까지는 어렵더라도 이런 올림픽 같은 큰 무대를 해보면 선수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박태환 이후에 또 한 번의 또 대한민국 수영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 살짝. 아까부터 가위바위보 지고 나서부터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상처가 그럼 깊어가지고. 뭐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일본도 뭐 잘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뭐 리우 때도 뭐 하기노 선수가 이렇게 1등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아까 상처 때문에 지금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메달도 딴 쪽이 있고. 그러면 일본은 또 잘하는 분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일본 야구 잘해요. 야구. 아, 그렇죠. 야구 잘하는. 야구 세계 랭킹은 지금 1위예요. 1위? 맞아요. 맞아요. 1위? 지금 야구가 일본이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진짜요? 네. 사실 뭐 미국 어쩌고 아까 얘기했지만 뭐 사실 미국보다는 저는 약간 좀 한국을 좀 존재하고 있어 지금. 아하. 한국이 또 강국
근육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막 결승에서 막 보고. 일본하고 또 야구 한일전도 축구만큼이나 치열하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그리고 아, 그렇죠. 일본도 야구는 워낙 자부심도 맞아, 있고. 맞아요. 자부심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고시엔부터 해서 네네. 일본은 정말 인기 많잖아요. 맞아요. 뭐 프로야구도 그렇고. 맞아요. 그것도 뭐. 그때도 엄청 치고 싶지 않겠네요 또. 아 이게 또 자부심 받고 싶다라는. 이게 그냥 평상시에 다른 종목으로 지는 거랑 야구에서 지는 거랑은 네, 달라요. 그 정도군요. 근데 이제 되게 안타깝게도 정말 큰 대회 가는 음흠. 길목마다 음흠. 일본이 한국한테 졌어요. 아, 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이제 또 말 그대로 홈그라운드에서 하니까 이번 네네. 도쿄올림픽은 진짜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오타니가 안 나온다면서요 올림픽에? 제작진들이 여기 올지 말라고 이렇게 힘내세요. 아니 사실 저 한국이라고 했을 때 그 약간 떠오르는 그 경기가 있거든요. 네. 그 공을 놓친 거. 그 아 또! 아, 그, 아~ 야 이게 그 베이징 올림픽 준결승이었어요. 아! 좌측에! 네! 자 좌측에! 좌측에 쭉 뻗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익수가! 아! 됐지! 놓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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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그때 베이징 올림픽 중계를 하러 중국에 가 있었을 때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중계방송 보시는 것보다 네. 1초 정도 빨리 봐요. 아~ 네. 저희는 이제 그 중계 전파를 받아서 쏘는 부조종실 같은데 이렇게 모니터 막 많이 이렇게 해놓잖아요. 아~ 아~ 거기에 그런 큰 경기는 중계진들부터 다 가서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서서 보고 있는 거야. 밖에서 보면 1초 늦으니까 여기서 먼저 와 소리 나면은 그 싫잖아요. 네. 스포일러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네. 그 사토 선수가 진짜 잘하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어려운 공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었어. 딱 오는데 이거를 딱 했는데 공이 글로벌로 통 맞고 튀는 거예요. 그때 허구현 해설위원이 고마워요 사토. 고마워요 사토. 이 유명한 멘트가 이승엽 선수가 그 전까지 되게 조금 부진했었는데 8회 역전 투럼 빡 야 이걸로. 쿠바를 꺾고 결국 그때 이제 금메달을 차지했었죠. 아니, 뭐 일본은 만만치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때는 뭐 운이 안 좋았던 거지. 근데 그렇죠. 병수는 너무 아니, 잘하는 팀이잖아요. 근데, 근데 사토 선수 놓친 공을 봤는데 저도 잡을 수 있었거든요. 이거 원장 복싱하는 거 기분이에요. 복싱하지 말라고. 상처를 파네. 어떻게 일본에 대한 예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아 근데 한국에 약간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한일전 때 그 열정. 네네. 일본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냉정한 부분도 있긴 한데 한국은 절대로 안 진다 이런 게 있어서 네. 정말 약간 타오르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저희도 이제 대표팀을 뽑아놓고 하면은 해볼 만한데 그러니까 평균 레벨이 일본이 한 거 정말 수준이 높죠. 너무 높으니까. 한국, 미국이랑 31위는 이번에 붙잖아요. 네네네. 와, 그러면 자신 있으십니까? 아 미국은 이길 것 같아요. 아니 원래 뭐 진짜 뭐 마이크 트라우스나 이런 선수들 나오면 힘들죠 당연히.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 뭐, 안 나와요. 예. 저도 한국이 이기지 않을까 아, 싶어요. 아. 이 방송 나갈 때쯤 되면은 벌써 네. 올림픽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분야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뭐 네. 양궁에서부터 펜싱, 유도, 태권도 그렇죠. 이런 거 다 하고 있을 텐데 아, 일단 각 나라별로 자신 있는 종목은 뭐예요? 네. 일본은 유도. 유도. 아, 유도. 사실 그래서 오늘 에로디가 이거 입고 와서 아 참 나도 이거 입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도 세죠. 아, 유도 진짜 정중국이에요. 네. 프라이드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요. 일본이 유도를 잘하는 이유가 확실히 그 한국에서도 태권도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배우잖아요. 일본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요. 중학교 때 갔던 데서는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날씬한 몸인데도 유도 진짜 잘했어요. 오~ 그래서 잘하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숙하세요. 제가. 근데 저는 프랑스도 굉장히 강한 걸로 잘하죠. 유도 다 잘해요 프랑스. 네, 솔직히 뭐 유도면은 일본 아니고 프랑스죠. 뭐 일본 유도 잘하지만 우리가 아직도 레전드 선수들 있어요. 뭐 지금은 은퇴하신 다비드 두예도 있고, 근데 아직도 지고 있는. 데디리너. 데디리너가 정말 레전드잖아요. 그리고 일본 선수랑 붙일 때마다 거의 이겼어요. 네. 데디리너를 리넬 알죠. 네. 왜냐면 그 리우 때도 그것 때문에 은메달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그분이 인터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눈빛이
절대 안 지겠다. 아. 리네르한테는 절대 안 지겠다. 대한민국도 늘 유도에도 큰 메달을 기대를 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강국이죠. 뭐 네. 이번에는 뭐 안창림 선수하고 조구암 선수 약간 이런 선수들이 되게 전 잘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안창림 선수가 제1교포예요. 벼르고 있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보여주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기 때문에 안창림 선수가 아주 잘할 것 같아요. 아, 그럼 만약에 잘하면은 네. 보상금 같은 걸 유도 협회에서 제가 알기로 이번에 그 최대 3억. 우와! 3억 원. 와, 그 무조건 메달 따야겠다. 3억 원에 그다음에 이제 금메달을 따면은 연금 포인트가 올림픽 금메달은 맥스입니다. 맥스. 와. 헤딩을 많이 받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나운서님께서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경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일단은 제가 중계하는 종목들 중에서는 남자 펜싱, 펜싱 그쵸, 그쵸. 아까 그 친구는 아니고 동문 예. 후배 친구예요 후배. 친구. 그 후배는 이제 그 플레레 종목인데, 네네. 그러니까 펜싱이 세 종목이 있거든요. 플레레가 있고 에페가 있고, 리피. 예 그리고 이제 사브르 세 종목이 있는데 남자 사브르가 지금 세계 랭킹 1위가 대한민국의 고성국 선수입니다. 오 서핑도 이번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 서핑도 있어요. 그게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이거. 맞아요. 네, 진짜 맞아. 우리가 스포츠로 인정한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뭐 또 새로운 e스포츠 생겨봐. 아, 작은 메달이야. 아, e스포츠는 정말 e스포츠 들어와, 진짜. 들어와, 들어와 e스포츠 들어와. 스타크래프트 들어와. 롤 들어와. 이거 우리 참여 못하겠다. 진짜 그런 거. e스포츠 정식 종목 되는 순간 대한민국 금메달 뭐 한 세 개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스포츠는 절대 붙으면 안 되고. 이제 이번에 뭐 과연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네. 근데 어쨌든 일단 모든 팀을 다 서로서로 응원해주면서 전 평화로운 올림픽 되길 바랍니다. 일단 올림픽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각 나라에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분명히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이번 도쿄올림픽이 지나고 나면 큰 이슈로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도쿄올림픽이 조금 운이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뭔가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요, 일본 사람한테. 일단은 1940년에 도쿄올림픽 개최국이었는데 네. 전쟁 때문에 일단 취소가 됐고요. 맞아요. 아, 그리고 64년에 이제 열리긴 열렸는데 또 날짜가 조금 약간 10월에 열렸더라고요. 아, 10월에 열렸어요? 네, 그거는 뭐 날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뭐 코로나가 터졌고 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일본 좀 저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합니다, 사실. 일본 현지에서 중계하는 중계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앱을 다 깔아야 돼요. 그래서 GPS로 거기 출장 간 사람들 모두 동선 체크를 하고 증상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매번 매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된 장소에서 정해진 식사 도시락 같은 걸로 식사만 해야 되고 이번에 약간 그런 것도 있으려나요? 그 중계로 막 해야 되는데 큰 소리 지르면 안 된다라든가 보면은 근데 중계할 때는 일본 분들이 조금 조용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 이거 그렇죠. 꼬라꼬라꼬라꼬라꼬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본도 만만치 않아. 각 나라 그 해설하는 그런 거를 한번 흉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영어부터 미국에서 어떻게 해설하는지 한번. 얘가 펠프스 이렇게. Phelps is going in the and he's gonna and he won. 여기 테리스 영어 까먹었지. 아 그건 그렇다기보다는 불카운트라는 게 진짜구나. 많이 페너를 살짝 들려드릴게요. 그 옛날에 유명한 그 달리기 선수가 있었는데 아나 가브리엘라 게바라. 네, 아 게바라. 예, 게바라. 유명한 선수. 팟 이 살레 데라 리니아 아나 가브리엘라 게바라 바 컨트롤 라 카레라 케사지간 프리메르 루갈이 세르 카치아 세르 카이 미르 걸리고 있는 프리메르 루갈 파라 가브리엘라 게바라 소나 사인 프레레션한테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연습해 왔지. 네. 아 이거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는지 나 알아. 이거 노량진 수산시장 가면 새벽에 경매할 때 진짜 딱 이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딱 가리고 그 12분에 42, 12분에 42 이거 42 이거 완전 이거야 지금 이거. 프리메르 루갈 파라 라게바라 소나 사인 프레레션한테 일본어로 어떻게 돼요? 수현태 하기노 선수가 만약에 네. 그 뭐 1등 땄을 때 그걸 상상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하기노가 제가 오이 못하겠다. 종목별로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용히 좀 기다려줘야 되는 종목이 그렇지. 빠르게 몰아쳐야 되는 종목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사격 같은 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맞아요 맞아요. 골프나 골프 같은 경우에 자 갑니다 자 오 피놀 캐쳐 공 망쳤어요. 이상하잖아 골프 종목이 이상해. 뭐 이상하잖아.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하고 한번 프랑스 한번 늘려주세요. 프랑스 이름 짧은 선수도 있고 이름 긴 선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육상 선수 마리 조세 베르크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하면은
어머나. 근데 나 너무 기대된다. 내가 이런 일본어나 미국 중계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 프랑스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왔네요. 처음 들어봐. 프랑스의 페렉이 3대 1입니다. Marie-José Pérec en ligne. Marie-José Pérec devant. Marie-José Pérec qui prend la tête de la course. Marie-José Pérec. Marie-José Pérec. Marie-José Pérec. 이런 거겠죠? 너무 잘한다. 야,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름만 외친 거죠? 그렇죠. 우리도 다 알아들었어요. 어, 너가 선수. 너가 선수. 너가 선수. 어, 프로 중계를 내가 이해를 했다고. 와, 대단한데요. 펜싱 중계. 그 어떤 스타일이에요? 해설하는. 어, 그러니까 펜싱 같은 경우도 배는 조금 느리고. 박상영 움직여주는 게 좋죠. 그렇죠. 경쾌하게 사브르는 정말 빨라요. 교정 차. 자 구멍길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동시타. 그러니까 이게 그 알레 하면은 네네네. 알레가 이제 그 시작 뭐 이제 네. 아, 고, 고. 아 네. 시작. 자 결승전 시작이 됐습니다. 1라운드입니다. 알레 하면은 이제 두 선수가 팍 치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말할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대0으로 대한민국 오성욱 선수 앞서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 첫 번째 바우트 동시타.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와서 두 선수가 막히겠다. 예, 그런 거가 진짜 짜릿하죠. 박상영 선수가 유명했었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박상영 선수가 에페 선수거든요. 이게 확률적으로 에페에서 4점은 뒤집을 수가 없어요. 종목의 특성상 사브르는 가능해. 근데 에페에서 4점은 뒤집을 수가 없는 점수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박상영 선수가 할 수 있다. 그때는 중계에서 분위기 어땠어요? 난리 났죠. 꼭 우리나라 선수여서가 아니라 그런 정말 스포츠가 줄 수 그렇죠. 있는 최고의 감동의 네. 순간은 약간의 그 한계를 극복하는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멕시코에서는 옛날 올림픽이 68년에 그때 한번 개최를 했었는데 아 맞아요. 예. 그때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멕시코나 시티 특히 네. 그 고도가 많이 높아요. 고산지대죠. 아, 예, 고산지대죠. 2000m 넘어요. 예, 2000m 넘어서 서 있기도 힘들었다. 숨 쉬는 것도 힘들었어. 맞아요. 다른 선수들이 멕시코면 많이 힘들어요. 아. 축구 선수든 뭔 선수든 그래서 그때 막 수영하는 선수들이나 네. 어, 그런 그 달리기 하는 선수들 너무 많이 힘들어했고 산소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쓰러졌던 선수가 너무 많았었어요. 아. 근데 한편에 뭐 높이튀기, 뭐 멀리튀기 이런 선수들은 뭐 세계 기록을 깨고 막 맞네. 육상 쪽에서 네. 기록이 쏟아졌겠네요. 엄청 쏟아졌어요. 네,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멕시코에서는. 우리 일단 프랑스 마지막 결혔던 게 1924년 때였거든요. 100년 만에 다시 열리는데 뭐 일단 그때까지는 코로나 피해가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뭐 코로나 인해서 뭐 파리 올림픽 때 예산도 많이 줄인다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걱정되더라고요. 아, 기억하시는 그 한국 에피소드. 저는 뭐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도 있고 그 88년 서울 올림픽 때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개막식 때 이제 굴렁쇠 소년이 막 이렇게 굴렁쇠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 퍼포먼스 했었는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한국 양궁도 많이 잘하잖아요. 아니 그냥 뭐 이번에 우리 여자 대표팀이 금메달을 차지할 건데 예. 그러면은 9연패입니다. 9번 9 곱하기 4 하면 네. 36년 동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안 따본 적이 없어요. 와우. 여기 36살 넘은 친구 네. 없죠. 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대한민국 양궁은 올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올림픽 때 그때 양궁 팀 멕시코도 나왔어요. 네. 근데 감독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지. 네, 그만큼은 지금 전 세계에서 양궁이 잘한다는 그 인식이 생겼다는 건 한국 사람 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양궁을 그렇게 잘해요? 그 집중력도 그렇고 협회의 지원도 참 그렇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훈련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게 네. 거의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렵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용대 선수가 옛날에 이게 하는 거 있죠. 어 그때 이제 제가 베이징 올림픽 때 제가 중계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용대 선수 정말 어린 선수였거든요. 딱 그 카메라를 보고 윙크를 딱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딱 내가 뭐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말 없이 말하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멋있는 것 같아요. MBC, KBS, SBS 다 중계를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경기는 유일하게.
이용대 선수의 윙크를 짚어낸 사람이 저입니다. 부응하면서 대한민국의 이용대 선수 카메라를 보면서 윙크하는 거 보십시오. 대단한 사람이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좀 이런 거 하고 싶어요. 네네네. 응원 메시지 한번 보내는 거 어떨까요? 자기 나라 선수들한테? 네. 좋아요. 좋아요. 뭐 여기 아이디안 했으니까 한번 좋아요. 니혼노 선수는 皆さん 올림픽 때 김메달을 ぜひ 取ってください! 예! 알레리블루! félicitations à vous tous pour ces Jeux Olympiques de Tokyo. J'espère que vous ferez de belles performances et que vous serez fiers de représenter la France. Allez! To all of the players participating in this Olympics, I know we're going to win anyway, so just keep on doing what you're doing and bring home those medals. Anyway. Wow, anyway. 멋있어요. 그 여유가. Anyway. Wow. 멋있어요. Chicos y chicas que participan en esta ocasión en las Olimpiadas, les mando muchos saludos, muchos besos y espero puedan ganar y traer muchas medallas a casa. 너무 느끼해. 이용대 선수처럼. 좋습니다. 자, 우리 대표팀 선수들 건강히 다녀오시고요. 예. 메달 상관없습니다. 예, 메달 못 따셔도 괜찮고 본인이 그동안 노력하셨던 것만큼 결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만으로도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테니까 저 역시도 열심히 중계하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잘하고 싶죠? 아, 예, 좋습니다. 프로세 다시 할래요. 와, 대박이다. 메달 못 따도 네, 괜찮아요. 상환 일본한테 저도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은 이기고 같은데. 싶죠. 한일전은 이기고 싶죠. 우리 선수들 다 져도 됩니다. 한일전은 오늘 가위바위보 이겼습니다. 오늘 가위바위보 이겼거든요. 곤란하셨습니다. 한일전은 이겨야 됩니다. 짐작하겠습니다. 네. 최고십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재밌게 해주시고 오늘 정말 너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앞으로 모든 선수들 다치지 마시고 그럼 좀 안전하고 무산 올림픽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소였습니다. 잠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클로징 멘트는 이걸로 가셔야 돼요. 어떻게 올려? 어떻게 제가 올림픽을 외치면 네네. 다 같이 MBC를 외쳐주시고. 그거 하러 오신 거 아니죠? 아니요. 저는 그거 하러 왔죠. 저 제 중계 방송 좀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 별다리 연구소였습니다. 올림픽은 MBC! 태설은 허이루! 잘할게요! 예, 잘할게요! 축하해! 그렇게 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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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예? 진짜? 다시 돌려요! 가위바위보! 세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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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집에 가! 집에 가세요! 오기 간 봤대?